오늘의 의상 추근룩은 이렇습니다. 빈프라임에서 10,000원 주고 산 자켓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시계는 아주아주 무늬가 많으신 라르소넨 제닝스의 검정 밴드, 가죽 밴드 시계입니다. 목걸이는 지난번에 샀던 거. 그 잠시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방금 연락된 이선정이라고 하는 그 비서. 네. 네, 잘 보내 드리. 네, 맞아요. 아. 네.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아예 죄송해요. 네. 네. 회의가 있어. 아니, 8시 반에. 지난주에는 오빠가 가끔씩 저 통해서 말고 그 카톡방에 있는 임원분들 거기가 그냥 방금 그 추석 선물 주소 확인 전화 왔거든요. 다른 회사 비서분한테. 근데 이제 같은 업계 쪽에 계신 분인가 봐요. 보통 선물을 제 앞으로 받고 있어요. 저희 상사분들. 이선정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비서라는 타이틀을 걸고 유튜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유튜브에 계신 분들을 뵙거나 통할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신기한 것. 그래서 진짜로 뭐 제가 유튜브를 하건 말건 어느 누구한테나 이렇게 좀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고 항상 요럴 때도 느끼고 항상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마주칠지 모르고 어떤 식으로 또 엮일지 모르니까 항상 친절하게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Delicious. Oh, really? Yeah. So why do you need a voice recorder? Because... Don't you need like a delivery service? No. when I make food, I feel very hard to talking. Yeah. When I made dishes. Yeah. So I filming. The cooking video, and then after that, I record my voice. Okay. Yeah. About about menu right. or yeah. So I need recorder because I made one cooking video. But I don't have recorder, so I use my phone. But voice quality is very not good. Not good. So poor, poor quality. Poor quality. Do you have the video? Yeah, I have video.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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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possible? You can find? Yeah, I did. Am I on your YouTube channel? Yes. 여러분, 쫀딱궁합 드셔보셨나요? 진짜 맛있어요. 떡이. 쫀득궁합 저번에 사서 먹었는데. 아, 미안. 지금은 다른 맛밖에 안 남아있지만. 쫀득궁합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떡이 촥촥촥 늘어나는 게. 고소한 인절미 맛도 나면서. 맛있었어. 그치? 맛있었어. 왜? 저는 피스타치오 아몬드랑 엄마는 외계인 이 두 가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쫀떡궁합도 맛있었어. 남편은 초콜릿이랑 그린티. 노잼이죠. 내 입맛을 존중해 다오. 많고만 맛 중에 원 그린티. 원당이요? 오늘도 술로 밤을 재우고 덥지 않아요 요즘에? 덥던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아침에 걸어오기 편하시죠? 아, 예. 그, 내려가시나요? 네. 뭘로 내려가요? KTX요. 이메일 하셨어요? 그냥 입석했어요. 저는 미리 묵혀가지고. 입석이면 어디, 울산? 포항이요. 포항? 얼마나 걸려요? 근데 한 2시간 걸리지 않나? 2시간 좀 넘어요. 몸에 음식 걸려요. 오늘은 맛있는 기사 식당에 가서 백반을 먹고 왔습니다.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는 올렸는데 정말 맛있었어. 제육에 고등어에 등등등 반찬들. 그리고 짠짠. 제일 맛있는 거는 남이 사준 커피죠. 남이 사준 스타벅스 커피. 오늘은 그냥 카페 모카 시켰어요. 모카 들어간 게 먹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저 이제 퇴근할 겁니다. 여러분, 저 또 득템한 듯. 이쁘죠? 자켓인데 완전 괜찮은데? 그리고 이거 완전 새 것 같아요. 주머니도 안 틀어져 있고 새 거야 완전.
적당히 박시하면서 좀 색깔이 좀 밝게 나오는데 회색이에요. 회색 여름 옷이에요. 되게 얇아요. 근데 여기다가 걸쳐주면 느낌 살잖아. 오케이. 빈티지 막 별거 없어요. 그냥 와서 막 뭔가를 내가 득템을 해야지 이런 것보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러볼까? 그냥 생각 없이 들르면 이렇게 좋은 자켓을 득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사갈게요. 자켓은 25,000원이고 안에 원피스 15,000원이니까 4만원. 아, 여기는 사당인데요. 사당 역에서 한 5분 걸었어요. 다행히 가깝네요. 근데 여기서 운전하려면 진짜 빡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강남이 회사다 보니까 퇴근하고 오려면 여기가 가장 가깝잖아요. 아휴, 힘들어. 그래서 일단 와봤습니다. 도로주. 우와. 도로주행? 나도 해야 되는 거였지? 네. 여기 입학 사무실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되게 정신 없었어요. 오늘 한 40분쯤 도착해가지고 지금 정신 없이 회의 준비하고 화장도 못하고 커피 한 잔 마셔야겠어요. 배고프다. 샐러드 하나 먹어. 텀블러 자세히 보여달라고 하신 분 계셔가지고 이런 컵인데 전 이거 별로인 게 이렇게 까져요. 보이시죠? 실이 다 까져요. 뚜껑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써서 뚜껑은 잘 안 닫는 편이지만 제가 한번 닫고 그 가방에 넣고 이제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물을 담아둔 상태에서 물이 다 새요. 제가 꽉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런 그 이런 마감이 잘 안 되어 있는지 여기서 물이 막 새더라고요.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냥 사놨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만 쓰는 컵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또 물을 많이 먹는 타입이라서 깨끗한 컵은 성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텀블러라고 생각 안 하고 큰 컵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저같이 쓰실 분들에게는 이런 텀블러는 추천이지만 뭐 이거를 꼭 따라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별로예요. 12시? 쭉 시티에서 그 고속도로 뚝방길을 그냥 나가야지. 네.
신세계 백화점을 지금 가는 길이고요. 오늘은 제 상품권 회사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원래 고기가 선물로 나오는데 그거를 저는 이번에 이제 상품권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직접 가서 그 교환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시간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가고 있어요. 12시니까 여기 보고 오면 한 시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엄마가 립스틱을 하나 사달라고 한 몇 달 전에 얘기했는데 백화점 간 김에 립스틱을 하나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샌드위치를 좀 늦게 먹어가지고 생각이 없네요, 잠시만. 짜잔, 엄마 선물 사왔어요. 생각보다 상품권을 많이 받게 돼서 23만원? 저는 한 10만원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깃값이랑 똑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23만원 받았고, 그 중에 립스틱이 43,000원. 그리고 나머지 있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바꿔서 제가 구두를 하나 사고 싶거든요.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입술도 샤넬에서 좀 발라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사고 싶은데, 진짜 너무 비싸네. 두 개 사면 8만 6천, 거의 9만원 돈이니까. 참았어요. 6일, 7일 있고요. 아, 잠깐만요. 9월 달부터 올라가야 되는구나. 9월, 잠시만요. 아, 제가 이거,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오, 한 번만 민정치든. 혹시 대표님 그 추석 이후에 받게 된다고 해도 보낼까요? 저번에 그 부회장님도 한 건 추가해가지고 문의했더니 추석은 끝나고 도착할 거라고 하던데 연휴 마치고. 잠시만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내 배달이 가능한지 상황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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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직접 전화 주실 거예요, 혹시? 네네네. 두 팀 혹시 예약명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어디서 갈 거라 그랬는데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 네. 비서가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명절 때 선물이 들어오면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선물을 저한테 많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배 한 번씩 받았고 꿀, 간치 등등. 그리고 얘는 스페인에서 올리브오일이에요. 너무 좋아. 대표님께서 살림의 목표라고요. 진짜 좋다. 고급 올리브 오일 받았습니다. 제가 오일을 다 먹어가지고 뭘 사야 되나 하고 있었거든요. 대박. 완전 프리미엄 오일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11시 15분 전입니다. 오늘 그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학과 교육 3시간짜리 늦어가지고 2시간 뒤에 거 2시간만 듣고 왔고요. 다음 주에 학과 교육 한 시간 더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장례 기능 교육한대요. 5분 더 늦어가지고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면 지금 되게 피곤한데 이거 같이 보여드리려고요. 집에 오니까 어수선해요. 이건 초점을 안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정리를 같이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멜론이에요. 제가 이번 추석 때 어떻게 보낼 거냐면 일단 남편은 일 때문에 그냥 집에 있을 거고요. 저는 내일 포항으로 내려가요. 내일 금, 토, 일, 월요일까지 4박 저는 혼자 포항에서 쉬다가 올 거고요. 저희는 보통 일 때문에 명절에는 저희가 뭐 마음대로 쓰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3, 4년간 계속 그래왔고 저희 시부모님들도 뭐 남편 때문에 못 가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지내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 혼자 갔다가 와서 남은 연휴 이틀은 이제 남편이랑 좀 쉬면서 에버랜드도 가고 뭐 그렇게 좀 쉬려고요. 작년 추석 때 딱 뉴욕이랑 시카고 혼자 놀러 갔다 왔고 그래서 아주 저는 명절을 기다리는 흔치 않은 새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얼굴만한 메론 또 어머님이 작년에 이어서 또 보내주셨고요. 이것은 이번엔 굽는 로스. 예스. 와. 스테이크. 국거리. 예스. 이렇게 왔네요. 딱딱딱딱딱. 너무 감사합니다. 냉장고가 완전 꽉 찼어요. 이런 일이 흔치가 않은데. 네. 그럼 저도 빨리 씻고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일 만나요. 네. 공이 제가 오늘 그 대표님하고 상무님하고 직접 통화는 하신 거니까요. 퀵으로 우편물을 좀 바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층으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19층 비선. 네, 그럼 받으시면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카드 정산을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한 달 한 달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9배 봤습니다. 사이트 중에 고구마 말고 습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 그거 아, 네. 일단 추가해 주세요. 고구마 주세요. 여러분, 퇴근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왔어요. 왜 왔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찍었는데 가을 옷 쇼핑했던 그 옷 소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에 있는 그 액자랑 그 작은 꽃 장식 같은 거를 사러 왔거든요. 그거 사서 그거는 이제 남편 손에 들려서 보내고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밥을 먹고 여기서 서울역에 가가지고 KTX 타고 이제 포항에 갈 겁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남편이랑 며칠 동안 못 보니까 어디 갈까 하다가 남편이 아웃백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 왔어요. 아웃백밖에 모르는 남자. 패밀리 레스토랑을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맨날 빕스나 아웃백 가자면서 특별한 날에는. 여러분 이거 브라운이 맛있네. 서비스로 나온 거예요. 왜냐면 먹다가 뭐가 나왔거든요. 시방이 더러운 건 아니고 비닐 쪽가리가 좀 나왔는데 아싸 게이득. 주작은 아니에요. 주작은 아니에요. 게이득. 남편이 먹었다 그랬어요. 먹어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똥으로 다 나오니까.